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감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거의 끝나가는 경금의 영향권 안에 현재 있습니다. 감목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휩쓸리는 사건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9월 11일부터 가볍게 살펴볼 텐데요. 임신일입니다. 변인이 천간에 절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현재 하고 계신 일들의 중요한 진행 상황 등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또는 다른 흐름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있어요. 앞에 주말 동안 지연 지체되는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편인의 이 상황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으로 감목에게 큰 변화, 어떤 월요일부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나의 일이 크게 방해를 받는다거나 간섭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 때문에 한 시간이 늦춰진다거나 보류가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간섭과 방해가 큽니다. 그럼 9월 12일 화요일은 개요일이에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감목이 도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이득이 떨어지는 약속을 억지로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어차피 잘 되지 않을 일이, 즉 누구에게 돌아가도 그것이 완성되지 않을 만한 확실한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이수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고요. 주변 사람들이 감목에게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즉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내게 다가오는 날이에요.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겠습니다. 지금 손대고 있는 일이 애매하게 붕 뜨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감추기 위한 연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이 축에서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의견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무대에 오른다거나 어떤 오디션 현장에 나가게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될 만한 기회가 좀 더 강해진다.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들어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감목이 놓입니다. 이날은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에 도전을 해보게 될 수 있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에 방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은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마지막 기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크게 제어를 많이 당하게 되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주도권을 뺏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간 월요일 9월 11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윗사람 때문에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이 흐지부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윗사람은 부모님을 포함한 직장 상사도 될 수가 있고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은 개요일인데요. 변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존 친구나 지인들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관계 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친구가 갑자기 나를 차단한다거나 연락처에서 삭제를 한다거나 절연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식상구지 환경을 조성을 하면서 술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을목이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주변인들과의 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날이고요. 이것 때문에 애를 먹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상대방에게 을목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에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확실히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과감하게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마지막으로 경금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수의 에너지가 몰려있는 분들은 다소 서두르게 되는, 초조하게 되는 기간이 될수 있고요. 목화의 에너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볼수 있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9월 11일 월요일은 임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어떤 선택 때문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요일, 개요일은 정관이 천간에 떴고, 사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변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되는 말 그대로 느려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계약이나 구매권에 대한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속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물건이 주문이 들어왔다가 취소가 될 수도 있는 날입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의지하려고 하는 날이라서 이날의 피로도는 상당히 올라갔겠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이 병화에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는 경금에게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본인의 사주에서 목화가 중심으로 되어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발전을 많이 이룩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간이고, 금수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다소 이득이 떨어지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는 기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9월 11일 월요일은 임신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현재 소속과 위치가 다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진으로 해석이 되고요. 9월 10일 화요일은 개요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구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는 나를 모함하려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 술토라는 환경지에서 화라는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계약서를 쓰게 되거나 문서를 내가 만들거나 또는 어떤 과정을 배우기 위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학원 과정을 등록하게 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돈을 쓰게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의일인데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다소 실익이 떨어지고 또 그다지 유익하지 않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에 본인이 관여를 하게 되는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별하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또 새로운 인맥과의 만남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주변 사람들과의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하루로 보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득은 보이지 않지만 이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정화분들이 상당히 집중력을 많이 발휘를 하시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이것들은 이득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도 역시 경금에게 마지막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기간에서는 크게 결과, 결실, 본인의 보람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은 9월 11일 임신일인데 현재가 정관에 떴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드시는 음식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고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예민해지고 또 민감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10일 화요일은 개요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실제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지출, 즉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당장 써야 되는 현금이 부족해진다거나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할 수도 있어요.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술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실제로 이날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같은 실수,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는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의 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본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마무리가 잘안될수 있는 하루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신다거나 성장을 위한 채찍질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것은 무슨 더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이분들이 만화를 그리신다거나 작곡을 하신다거나 음악을 하신다거나 또는 연기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팬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도 역시 경금에게 영향을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토의 에너지가 집중이 되어 있다면 기토분들이 그동안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단 욕심이 조금 앞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수의 에너지에게 좀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날짜 9월 11일 월요일 임신일은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날이에요. 9월 10일 화요일은 계요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기회가 자주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람들과 그만큼 대화를 할수 있는 환경이 회식이라던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일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인고지 환경지를 조성을 하면서 술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평상시보다 좀더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욕심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어려운 일을 특히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거예요. 책임감을 그만큼 가지셔야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9월 15일 목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약속이나 계약 등의 일들이 지체되고 지연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기토가 상당히 답답해할 수 있는 날이고요.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가 어떤 오해로 인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멀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경금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주변과의 협업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는 기간입니다.
내 의견과 내 발언에 힘이 실리는 기간이에요. 월요일 9월 11일은 임신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실력과 재능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되실 거고 그 검증 과정에서 크게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은 계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여서 오늘 하는 일에 자기 희생이 다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일거나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금전적인 손해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갑술일은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 일을 내 일보다 먼저 도와주게 됩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을 구해야 되는 날인데 이 진행 과정 자체가 순조롭지는 않은 날이에요. 과정이 다소 고단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잘 되질 않아서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습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흐름이 날 들어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이번 주간에 경금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마지막 주간인데요. 다소 목화의 영향이 큰 분들은 일복이 많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토금에 에너지가 집중되신 분들은 주변에 간섭을 좀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은 임신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9월 12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계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진행하게 되시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술토란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덤벙거리기 쉬운 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생동감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하루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날 같이 들어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축토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가 넘치고 자분해집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날은 부탁을 되도록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해결 자체가 어렵거나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일을 억지로 떠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그냥 어거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부탁을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 마지막으로 경금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인데 고생 뒤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보람이 생깁니다.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9월 11일 월요일은 임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내 편이 생기고 든든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12일 개요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주거지 이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큰 변동을 직장일이나 사업상에 큰 변동을 겪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이날 자식분들과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서먹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의욕이 넘쳐서 욕심이 생겨서 이 욕심으로 인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실수 같은 것들요. 9월 14일 목요일은 을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자신감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리더십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잘 따르는 날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은 정축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인수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고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내 편이 되어주지만 이날은 도움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드디어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재능 기부를 하는 봉사 또는 희생을 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경금에게 드디어 영향을 받는 마지막 기간이 되는데요. 이때 본인의 에너지가 좀 더 지난 주간보다는 더 많이 소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활동 자체가 커지는 반면 이걸 신체적으로 건강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축이 됩니다. 다소 무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위태롭습니다. 이 기간에는 먼저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요일 9월 11일은 임신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진행 중인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은 개요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것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 중에서 알고 보니 나를 조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심리적으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은 갑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지환경의 개수가 놓입니다. 재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지 않아도 이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은 을해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사소한 부상이 따를 수 있습니다. 발목을 겹지른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화장실이나 욕실, 계단 이런 것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9월 15일 금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금전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부재가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 9월 16일은 정축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인고지 환경을 조성을 하고 축토에서 입고가 되고요. 참을성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욕심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출이 생깁니다. 9월 17일 일요일은 무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실속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먼저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듣고 싶지 않은 어떤 치부를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밥을 산다거나 부담스러운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소 이런 부담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대인관계 등이 서먹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먼저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